강원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대전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충남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인데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각 소개를 다 같이 하신 걸로 하고요. 이 4개 선대위원장의 공동성명서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실 4인방의 후보 사퇴를 촉구합니다. 가짜와 허위, 막말과 무능, 불법과 특혜로 전철된 김은혜,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국민의힘 부실 4인방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 국민께서 과연 시민과 도민을 대표하고자 하는 공직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국민의 물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이라는 변명기에 숨어 국민 검증을 회피하고 묻지마 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길을 의심케 하는 막말과 막장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거짓말과 막말로 얼룩지게 만든 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김은혜,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부실 4인방과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 국민의힘 부실 4인방 후보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진실은 온갖 거짓말로 무마하려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회피하며 국민의 눈을 피하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떳떳하게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 부실 4인방 후보는 현재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부실 4인방의 의혹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 막말의 영역이 아닙니다. 채용 청탁,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 명확한 수사 대상입니다. 부실 4인방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정 떳떳하다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수사 받으십시오. 하나, 부실 4인방을 공산한 국민의힘은 국민께 섭고 대죄하십시오. 온 국민과 도민, 시민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 없고 자질없는 후보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공천 자체가 국민 무시, 도민 무시, 시민 무시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공천 배제 7대 기준에도 저촉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약속한 공천 기준이 허울 뿐인 눈속임용이었는지 밝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부실 4인방 공천 책임과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을 다해 섭고 대죄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부실 4인방과 국민의힘은 나라와 지역의 자부심을 한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부끄럽게 한 것도 모자라 묻지마 투표를 강요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그 경기도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박재원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은혜 후보는 부실을 넘어 가짜 후보입니다. 먼저 김은혜 후보의 자칭 경기마음 내기부터 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 교육 내벽 공약을 밝히면서 본인을 경기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녀를 미국으로 황제 조기 유학을 보내는 등 미국 마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의 아들은 미국 내에서도 최상위층이 다니는 기숙학교에 재학 중이고 수업료, 숙식비, 등록비 등을 합쳐 1년 경비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가짜 후보 탄생의 시작입니다. 또한 김 후보는 KT 전무로 재직할 당시 채용 과정에서 지인을 추천했음에도 청탁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채용 청탁은 중대범죄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지인의 평가 결과표에 인적성 검사 결과
848명 중 846등 1차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되었는데 1차 합격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의 추천자는 긴문의 전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인이 최종 합격이 안 됐으니 청탁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채용 청탁 사실도 중요한 범죄지만 이를 속이려 거짓 해명한 것은 정치인에게는 더 큰 범죄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당한 가장 큰 이유도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면 거짓말은 정치인에게 치명적 약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김은혜 후보가 재산 신고 시 15억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게재한 강남구 대치동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여 원에 달하면서 158억 원여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15억 원가량을 허위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김동연 후보 동행 캠프는 선거 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 제기서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는 허위신고 시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사항입니다. 실제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재산 허위 신고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가짜 애국자 논란도 있었습니다. 김 후보는 남편을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남편의 주요 변호 실적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소송 등을 벌여온 미국 광산업체를 대리해온 실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칠 줄 알았던 가짜 논란은 위장 전입 의혹까지 확대됩니다. 김은혜 후보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분당이 아니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24일 나왔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백억 자산가인 김은혜 후보 부부는 국내 최고 구청 중 하나인 청담동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점거만을 위해 1억짜리 전세로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척을 한 것입니다. 까도 끝이 없습니다. 양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까야 김은혜 후보의 진실에 맞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김동연 후보와 경쟁할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찌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보를 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감기망, 청탁망, 거짓망인 김은혜 후보가 경기 지사 출마를 고집한다면 이는 경기도민을 평생 아픈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공동선대위원장 남경호입니다. 선거는 사회 혼란을 바르게 정리할 계기에 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광주민자운동을 모독하고 사회를 분열시켰던 김진태 후보를 이런 교회에 정리해야 합니다. 선거는 시대의 관심을 집으로 돌려야 미래가 있습니다.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말로만 사과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광주민에게 한 번이라도 가봐야 했을 것입니다. 김진태 같은 사람이 강원도지사가 된다면 그의 언행은 다시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권자의 소리는 강원도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선거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호패해서는 안 될 사람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정문 의원입니다. 막말 탈법 무능력의 선관왕인 국민의힘 김태형 후보에게 충남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김태형 후보는 프로 막말러입니다. 2013년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툭하면 파워파로 될 것이라고 반대하려고 하면 2014년 단식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했고 2016년도에는 촛불집회는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나 하는지 김영란법 탓에 격식 있는 식사를 못한다는 등 셀 수도 없는 막말들을 전방으로 쏟아냈습니다. 또한 최근 충남도지사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천안 아산과 보령 서천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비유하는가 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100억 원을 껌값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전의 막말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후보는 또한 농지법, 건축법 위반 등 불법 탈법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지만 오렴천 임기응변식으로 해명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후보는 농지를 취득한 충청남도 보령시 흥처럼 수구리 일대 농지 두 필지 1448평에 대하여 보령시청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만들면서 돌담, 관상용 조경수, 조각석상, 조경석, 조경잔디를 설치한 등 이는 명백히 농지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형 후보 측과 보령시청은 농지를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판매용 잔디, 묘목 식재를 했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텃밭으로 이용된 면적은 전체 농지 1448평 중에서 불과 2.36%에 불과한 34평뿐으로 누가 보더라도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려는 전시용 경작행위에 불과하고 유관상으로 볼 때 조경잔디와 관상용 조경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용 잔디와 묘목식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형 후보가 매일매일 피땀흘려 농토를 경작하고 있는 충남 농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한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태형 후보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나 당시 권익위 조사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중점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로서 김태형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김태형 후보는 2006년 7월경 해당 토지를 제곱미터당 약 11,547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의 40에서 60%에 불과하여 다운계약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경에 이루어진 건물 중축 신청 역시 2016년 4월 이전에 불법 중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전용의 경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협의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은 이미 농민 등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김태형 후보 스스로 충남 농업인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후보 사퇴를 포함한 충남 도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충남은 함량미달, 준비 부족, 도덕 불감 정치인의 귀향지가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충남 발전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맡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전시 허태정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앞에 있는 조승 의원입니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산문 후보, 3대 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한 후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까요? 네. 동구 재정을 파탄된 방탄 행정의 대가입니다. 동구청장 재직 시절 키립 의료원 부지에 호화청사를 건립하고 4년간 주민센터 16곳 중 13곳을 신축하는 등 재정 낭비를 아주 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 재정자립도는 2005년 63%에서 2010년 33%로 반토막 나고 나중에는 구청 직원들의 수당성 경비가 삭감되는 등 구재정이 파탄으로 안갔습니다. 고아청사를 시립의료원 부지에 지으면서 의료원 건립사업이 10년 이상 표류하여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이 이를 간신히 해결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무법입니다. 아이 지금까지 이용해서 공문서 위조,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파렴 시범입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 총 491차례 걸쳐서 업무 추진비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1억 6천만 원을 목적과 다르게 현금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작성된 허위 문서 중에는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마저 명목도 있었는데 동부의 장애 어린이가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지는 그 비극을 이용한 것입니다. 최근 TV 토론에 나와서는 표적 수사 때문이다. 과장의 정결 사항이다. 소유 유전은 허위다. 구청장은 부실한 소리라는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무개념 후보입니다. 대전에 있는 아파트는 팔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투기한 가짜 대전사람입니다. 서울에서는 2014년 배우자 명의로 아이헌동 마포 레미안 아파트 분양권을 통해 3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대전에서는 2020년 거주용으로 소유하던 대전 동부 소재 아파트를 팔고 용운동으로 전세로 이사합니다. 한마디로 똘똘한 단체를 선택한 겁니다. 2017년 배우자 명의로 대전역 앞에 상가 건물을 사들인 뒤 2018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 개발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기준 중에 부동산 투기 관련된 조항을 적용하자면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후보조차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국민의 힘이 정말 이렇게 부실하고 능력 없고 흠결이 많은 후보들을 공천하고 대통령 뒤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실한 후보, 무능한 후보, 부적절한 후보가 누군지를 잘 판단해 주셔서 더불어민주당의 능력 있는 후보들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